저랑 같이 기다리는 거. 선생님이 해다 주신 정리는 좀 있다. 소담아 선생님이. 네, 이거 소담아 선생님이 해주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들은 다 친어머니가 해주신 거고, 여기 화장품. 화장품? 아, 화장품 내가. 나 세수 좀 하고 나와야 돼. 식당은 여기 본상에서 바퀴벌레가 나고 음식. 아, 소금은 맛있니요. 뭐,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로 보는 거는 사람들은 재미로 보는 거니까. 하겠지. 근데 지금도 무당학원은 있을걸? 많죠. 어, 한양꽃 학원은 많은 것 같아요. 에피소드는 뭐 제일 처음 곳을 들어갔을 때 한겨울에 폭설이 와 있고 처음 가보는 고상이라서 막 한밤중에 다른 데서 제가 일을 하고 밤중에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엄청 지금은 아니까 별 막 산중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막 깜깜하고 눈길에 엄청 첩첩 산중으로 기억이 났는데 아 생각이 들었는데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막 눈에 빠지고 차 긁고 막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도착을 했어요. 도착했는데 웬 막 건달들이 한 네 명이 전부 온몸 문신하고 반팔 반바지 한겨울에 담배 피고 우르르 앉아 있는 거야. 어 내가 잘못 왔나? 이 방이 아닌가? 전부 말도 안 하고 인상 더럽고 온몸에 문신해. 그치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. 그렇죠. 그러고는 또 다음 날 연타를 또 일하는 도중에 또 잡으셔서 내일 되세요? 그렇게 또 하나 더 하세요. 웃긴 시작해서 같이 계속 오고 있죠. 알고 보니까 또 부드러운 남자들. 엄청 분수. 착해요. 잘 챙겨주시고. 그러니까 악사들을 좀 이렇게 일회성으로 생각 안 하고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잘 챙겨주니까 이렇게 같이 오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. 섬세함 네, 잘 챙겨줘요. 이렇게 뭐 물론 뭐 저뿐만 아니지만 주변에 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나 학사분들 다 잘 챙겨주시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되게 신경 써서 늘 안 불편하게 챙겨주는 게 되게 감사하죠. 4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처음에는 진짜 아예 모를 때니까 아예 여기에
접해보지 않고 국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네. 여기를 와서 엄청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들 건데 네. 그런 걸 알고 다 챙겨주시는데 에피소드는 거의 항상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맨날 혼나고 섬세하시니까 더 혼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아... 이해해주는 것도 많았어요. 항상 그리고 또 기회도 많이 주셨죠.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 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집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면 구슬 하겠어요. 그런 거를 마음적으로라도 무시하지 말고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맨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. 제가 열심히 함으로써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마음이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말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알려줘 타보세요. 잘 제가 악사님들한테 잘 챙기기보다는 황해독굿에서는 이 악사의 개념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황해독굿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족끼리 구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상장고 할아버지, 상장고 할머니, 뭐 피리 할아버지, 뭐 징삼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호칭도 그렇게 불러요. 하나의 가족이고 또 제 신명을 알아서 띄워주시고 낮춰주시고 올려주시고 끌어주시는 게 악사님들의 역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또한 이분들이랑 손발을 맞춰야지 그 구슬할 때에도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친해질 수밖에 없고 또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죠. 이만 돼요. 짜는 해야지. 그림은 나와야죠. 저게 센 거예요? 엄청 세요. 아 그럼 안 세요? 안 세요. 안 세요. 부드러워요. 되게 향 좋아요. 이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승하세요. 와. 집 앞에 오늘도 앉아서 먹을 수 없는데. 방 많아요. 잡아드릴게요. 짠이요. 짠. 여기 옆에 바로 방 있어요. 잡아드릴게요. 그러니까. 네. 혼자 먹어요. 걱정하지 마요. 저도. 아니 그래도 그렇죠. 지금 짠. 그런 거 따지지 마. 지금 뭔가 살짝 빈정상. 아니야. 아니야. 처음처럼 엄청 나한테. 먹었어. 아, 왜 저기가 부르시고. 나올. 이
여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저의 스승님의 자택입니다.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당 같지 않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전반적으로 활동은 안 하시고 이제 저랑 저희 신의 동기들 일만 이제 다니시고 또 저의 신 동기의 제자나 저의 제자들만 이제 보살펴 주고 계시죠. 저는 저희 신어머니가 중심에 계시고 또 항시 신어머니랑 의논을 하고 이제 어른에 대해서 어른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력을 제가 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늘 저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내려주시죠. 어머니는? 우리 집에 나가는 게 우리 집에 나와 있어. 진짜 막 사람으로서 뭐 무당으로서 같이 진적을 하고 뭐 저와 첫 작두 오를 때도 계셨고 첫 군웅 풀 때도 계셨고 다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적인 일 외에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할머니도 더 늙기 전에 그리고 나도 이제 또 40 넘기 전에 이제 같이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고추 지금 다 따셨을 거예요 아마. 맞아가지고 나오죠. 네. 없어요? 어느 집이나 다 똑같죠, 원래? 엄마한테 혼나고 구박받고 어느 누가 할머니 뭐 초가집 산다 그랬다며 뭐? 어느 누가 할머니 초가집 산다 그랬다며 이 고택을 가지고 웬 초가집? 그러니까 그래가지고. 초가집에 살면 능력 있는 게 요즘은 초가집도 귀해 맞아, 그래서 여기서 찍고 싶었어 딱 저한테 공수 한 마디를 주셨어요
이제 저희 옛날 시어머니한테 얘 소리당 휴가 좀 보내.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쪽으로 좀 쉴 수 있게 휴가 좀 보내.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신의 공수로 주셨어요. 저한테는 정말 필요했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단어일 수가 있지만 정말 제 심금을 울렸던,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그 공수를 듣고 뒤에 이제 화장실 가서 몰래 울고 왔거든요. 아,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?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았지? 아, 그래, 나한테 필요했던 단어였구나. 나한테 필요했던 거였구나. 이거를 많이 느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비수를 꼽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. 이런 게 상품이야. 이런 건 캔버거. 충분하죠. 충분하죠. 네? 어디 있어요? 제가 꺼내올게요. 먹을게요. 볶국이야, 잡아 먹어. 거래 천적은 볶국이야. 그래서 도망간대. 볶국, 볶국. 생물 안 돼요.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. 왜 저희들 막 이제 연차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너무 애기는 아니니까 뭐 초심을 찾네만에 그런 거 가끔 이제 보기도 하고 나 또한 기도를 할 때 뭐 초심을 찾아야 돼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미 그 초심 속에 초심을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미 중심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만큼만. 네.
10분. 제가 지금 10분. 10분이면 10분이잖아.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거 같아. 개수 제약? 이렇게 할까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분들이 자주 하시던 게임인데 네. 휴게소에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몰아주기, 아. 결제 몰아주기. 뭐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그래서 제한시간 10분 안에 개수를 몇 개를 이제 하냐 정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개수 제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개수 제한 없이 제한 시간만 10분. 개떨리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? 하나 둘 셋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보. 한 판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인 거야. 안 되면 술래 가위가위보. 1억이 있기 없기. 아니 여기 있다. 자 시작. 저길 왜 들어가요 대체? 아니에요. 아니 먹을 건 잘라야. 할머니가 고구마 사지 말라 그랬잖아. 자 그랬을까? 얼마 나오셨어요? 얼마 나왔지? 듣고 싶 나 내가 나 듣고 싶지 않아. 듣고 싶지 않아. 17만 원. 듣고 싶지 않아. 아, 휴게소에서 17만 원. 나 남의 돈으로 생생 내게 가지세요. 가지세요. 아, 맛있대요. 네. 오. 제 돈 큰 거 샀거든요. 맞대로 주세요. 원래는 역시 제 이거 금액이야. 제한자가 나가는 거. 아들 때 식감을 아니야 그렇게. 근데 진짜 천신이야. 진짜 받아야 돼 신이야. 한번 빼기 못해요. 나 기억도 안 나. 아니. 그래서 뭐 도구가 어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만 하려고 그럽니다. 안 하려고 그래서 고만 하 지금처럼만 하면 돼. 어? 그게 욕심낼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고 웬만한 거 저 나이에 다 해봤잖아. 그럼 현상 유지만 하고 말 그대로 어? 일 내려고 사기꾼 돼서 하는 것보단 있는 그대로 하고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. 뭘 걱정해. 어? 어? 소리당해 모르는 줄 알아? 눈에 안 보이는 성수도 중요하지만 산 대신한테 잘해라. 맞는 얘기야.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얼마나 더 잘하겠어. 어? 그게 명답이야.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끌어 나온 거고 좌우지간에 먼 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. 우리 새끼 이쁘게 봐주세요.